군대에서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던 장병들이 지진 발생을 알리는 재난 문자로 인해 딱 걸렸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그런데 관련 없는 장병들까지 불이익을 받아 논란입니다. 최근 군대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제보글입니다. 남자친구가 병사로 복무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재난 문자 때문에 남자친구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사람들 몇 명이 투폰 사실을 걸렸다며 이 때문에 생활관 전체 인원 다 2주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전했습니다. A씨는 이어 투폰을 쓰지 않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왜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억울하다, 원래 군대는 이런 곳이냐고 토로했는데요. 해당 재난문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.0 지진으로 기상청은 당일 오전 5시쯤 전국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. 재난문자의 경보음은 별도로 끄지 않는 이상 큰 소리로 울리게 돼 있는데 군대 내 휴대폰을 두 대를 반입해 사용하는 일부 장병들 때문에 A씨의 남자친구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됐다는 겁니다. 이번 사례와 더불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분대장 병사로 소개한 B씨가 분대원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하다 들켜서 내 휴가도 잘리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.